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은 폭도로 몰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대통령 각하에 대하여 받들어! 총!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여세를 몰아 전두환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7년 계엄작전 명령에서 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기무사가 또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 11공수 광주 투입하고 24단 광주로 이러고 또 내려보내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됐더라 그러면 아마 5.18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그 시민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계엄군들 그러고 투입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하죠.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1987년 계엄작전 명령을 발송한 사람은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전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육군대장 박희도입니다. 제도 없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촛불세력에 영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엄작전 명령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된 것일까? 박희도 씨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987년 계엄작전 명령 주무관은 작전 참모부장 이문석 장군이었습니다. 이문석 장군은 퇴역 후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작전 명령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이문석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계엄 소요 진압 작전 문건을 만드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소요 진압 작전이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계엄 네. 에 대한 예. 그런 소요 사태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원칙을 그대로 있었지. 아, 그래요. 원래 그럼 그 처음에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그때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소요 사태가 되니까 그래도 잡아라 했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왜 이 계엄 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냥 막 군마 사태도 그렇고 뭐 네. 전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네. 그런 격화되면은 좋지. 아, 그렇죠. 혹시 언제쯤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시나요? 우리는 뭐 네. 하게 되면 대통령이 뭐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고 그럼 박희도 총장님께 들으신 거군요, 그러면? 지시하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작전 명령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당시 군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1987년 계엄작전 명령 제87-4호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기도 전에 군을 동원해 시민을 겨냥한 작전명령 제87-4호. 12.12 사태에 이어
전두환이 기획한 두 번째 군부 쿠데타였습니다.